노쌤이 한세파 또 설탕 애들 얘도 죽어 교체하고 어제 시합을 하고 와가지고 체력이 지금 많이 아닙니다. 네, 저 오늘 휴식 오늘 좋은데 많이 쉬었고 살짝 집에 두고 왔어요. 오 그래 땡큐. 누구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? 누구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? 누구 담배 피는 사람 있어요? 아 너무 힘들어. 아 못하겠어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아우 어 추워.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할까요? 아 예. 치어리더 분도. 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? 농구 인기가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이렇게나마 취미생활로 항상 농구를 가르쳐주시고 어울리고 해서 농구가 좀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. 감독님 기분 좋아 보이신다고. 나? 왜? 신발은 어떤 거 신으세요? 허웅 선수는? 저는 코비 이 신발만 신거든요. 코비가 편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새 신발이고 제가 아끼는 신발이고 훈이도 이제 코비 지금 단종된 신발인데 신는데 코비 신발 신었으면 코비가 친해지지. 이게 한정판이야. 감독님은 뭐 신으셨는지? 아버지가 선수 생활할 때는 그렇게 좋은 신발이 없었어. 뭐 비비라는 게 있었어. 비비. 비비 농구화. 그때는 쿠션도 없고 그래도 이제 그거 갖고 아 뭐 이렇게 꼬매고 옛날에 수선하는 데 가가지고 가죽 돼가지고 꼬매고 신고 그럴 때 아버지 그거 있었으면 코비만큼 했을 것 같다. 아까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신력이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학생들이지만 아주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.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주 정열적이고 아주 그 늦은 시간에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신적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면 언젠가는 진출하지 않겠나.